안녕하십니까. 자동차를 미치도록 싸게 사고 싶은 남자 찻사람, 그리고 많이 버벅대는 버벅도사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풀체인지 K5, 신형 K5 3세대 CC 환경적 2부를 1부에 이어서 하루가 지난 일요일 날 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스티 트림 같은 경우에는 트렌디 트림 대비 가격이 241만 원 인상이 된 2,592만 원이고요. 예, 프레스티 트림부터 통풍 시트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트렌디 트림은 선택 옵션으로 통풍을 못 넣었는데요. 프레스티지 트림은 기본으로 통풍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네. 그래서, 외관 같은 경우에는 크롬 아웃사이드 도어 핸들, 그래서 외관을 좀더 멋있게 연출해 주고요. 또 도어 손잡이 조명이 프론트 도어에 또 적용이 되어 있고, 그리고 내장 같은 경우에는 가죽 스티어링 휠, 또 전자식 룸밀러가 들어가 있습니다. 시트 같은 경우에 운전석 파워 시트, 운전석에 전동식 허리 지지대, 그리고 앞좌석에 통풍 시트가 들어가 있고요. 또 앞좌석 시트백 포켓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편의 장비로는 기본적으로 버튼 시동 스마트키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데, 요게 이제 원격 시동 들어가 있죠. 그리고 스마트 트렁크, 하이패스 시스템, 그리고 열선 핸들, 그리고 터치 타입 독립 제어 프로트 에어컨이 운전석과 동승석에 별도 독립 제어로 되고요. 공기청정 시스템이 이제 이번에 새롭게 K5에 이제 적용이 된 거죠. 그래서 미세먼지 센서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후방 모니터, 주행 중 후방 영상 디스플레이, 그리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기본적으로 8인치 디스플레이 오디오가 적용이 돼 있습니다. 네, 프레스티지 트림에서 선택할 수 있는 선택 옵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세대 K5 특징 같은 경우에는 최하위 트림인 트렌디나 최상위 트림인 시그니처나 선택 옵션은 동일합니다. 다만 그 트림으로 올라갈 때마다 이제 옵션이 기본 옵션이 좋아진다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스타일 트림은 88만 원, 컴포트는 74만 원, 드라이브와 이제 반절 주행이죠. 74만 원, 그리고 10.25인치 유브이오 내비게이션 93만 원, 헤드업 디스플레이어는 74만 원, 크렐 프리미어 사운드는 59만 원, 스마트 커넥트도 59만 원, 보조 배터리는 31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 트렌디 트림에서는 기본적으로 선택 옵션으로 이 파노라마 선루프를 선택할 수가 없었는데요. 프레스티지 트림부터 파노라마 선루프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 파노라마 선루프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좋아합니다. 이 한마디로 이 파노라마 선루프 성애자라고 할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카를 탈수 없는 당신을 걱정 마라.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K5 3세대 모델에도 널 위해 파노라마 선루프가 준비되어 있다. 118만 원. 네. 그리고 제가 1부에서 트렌디 트림을 설명해 드릴 때 선택 옵션을 제가 이제 선택 옵션을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중복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요거는 설명해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노블레스 트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블레스 같은 경우에는 이 밑에 트림인 프레스티지 트림보다 가격이 191만 원 인상이 된 2,783만 원인데요. 노블레스 트림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실내를 확 분위기를 바꿔주는 옵션, 핵심적인 옵션이 들어있죠. 그게 바로 슈퍼비전 클러스터 계기판, 12.3인치 계기판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내비게이션하고 연동이 되기 때문에 두 개의 내비게이션이 있다고 보시면 될 만큼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신형 3세대 K5로 산다 그러면 무조건 이 12.3인치는 계기판을 꼭 넣으시라고 강력 추천해 드립니다. 네, 그래서 추가되는 옵션은 안전사양으로는 전방 주차거리 경고 시스템, 그리고 외관은 LED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가 들어가 있고요. 내장 같은 경우에 가장 중요한 핵심 옵션 중에 하나인 슈퍼비전 클러스터 12.3인치 풀 사이즈 칼라 계기판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10.25인치 UV 내비게이션 선택을 하면은 테마형 계기판을 또 기능을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인조가죽 감싸기가 클래시 패드, 도어 센터 트림에 들어가 있고요. 우드 그레인, 또 크롬 가니쉬, 클래시 패드 또 도어에 들어가 있고, 크롬 인사이드 도어 핸들, 블랙 하이 글로시, 도어 암레스트. 그렇기 때문에 노블레스 같은 경우에는 실내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편의 장비로는 서라운드 뷰 모니터, 후측방 모니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선택 옵션은 동일합니다. 선택할 수 있는 게.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2.3인치 계기판 네, 내비하고 연동이 되기 때문에 굳이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넣을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0.3인치 계기판을 넣는다. 그러면 헤드업 디스플레이어는 굳이 안 넣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네, 최상위 트림인 시그니처 트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그니처 트림 같은 경우에는 노블레스 트림 대비 가격이 280만 원 인상이 된 3,063만 원이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제가 별 표시를 해놓은 게, 이 노블레스 트림에는 없는, 그러니까 노블레스에서 선택할 수도 없는 옵션들이죠. 그래서 외관 같은 경우에는 18인치 피렐리 타이어 전면 경고 알로이 휠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풀 LED 헤드램프, 풀액션 타입이죠. LED 방향 지등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를 좀더 조용하게 해주는 앞좌석 윈도우 이중적합 차음 글라스가 들어가 있고요. 내장 같은 경우에는 블랙 또는 새들 브라운 인테리어 중 하나를 선택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밤의 분위기를 돋궈주는 앰비언트 라이트, 요거는 시그니처에만 들어가 있는 옵션이죠. 그래서 주행 모드 통합 제어 시스템이 연동이 되기 때문에 좀더 자연스럽게 분위기를 연출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실내를 좀더 고급스럽게 해주는 도어 센터 트림 스티치, 그리고 스테인리스 도어 스커프가 들어가 있습니다. 시트 같은 경우에는 퀄틴 가죽 시트가 또 시그니처만의 어떤 장점이죠. 그리고 동승석 파워 시트, 동승석 전동식 허리 지대, 그리고 동승석 워크인 디바이스, 동승석 릴렉션 컴포트 시트, 그리고 뒷좌석의 열선 시트, 또 뒷좌석 높이 조절 헤드레스트, 뒷좌석 센터 암레스트, 스키스루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편의장비 같은 경우에는 또 시그니처에만 들어가 있는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시스템, 그리고 또 시그니처에만 들어가 있는 운전자세 메모리 시스템. 요거는 운전석 시트하고 아웃사이더 미러가 연동이 되고요. 운전석 이지 억세스 기능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후진 연동 자동화형 아웃사이더 미러도 또 시그니처 트림만의 또 특징이죠. 그리고 뒷좌석 측면 수동 선커튼, 뒷좌석 승객 감지 시스템. 요것도 또 시그니처만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시그니처를 기본 없이 설명해 드렸는데요. 선택 옵션 같은 경우에는 뭐 노블레스하고 크게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다만 시그니처는 기본 옵션이 상당히 훌륭해졌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또 그만큼 또 가격이 많이 인상이 됐죠. 그리고 이쯤에서 좀 소나타하고 비교를 해드리고 싶은데, 소나타 같은 경우에는 최상위 트림인 인스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나파 가죽 시트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시그니처는 그냥 퀄틴 가죽 시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런 차이가 있는데, 다만 K5 같은 경우에는 3세대 최신 옵션이 더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음성 인식 차량 제어 시스템하고 공기청정 시스템, 미세먼지 센서 들어가 있는 거. 그렇기 때문에 각각 특징이 있고 가격은 비슷합니다. 가격은 풀 옵션 기준 비슷하고요. 옵션이 약간 틀려졌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제가 어제 오늘 연달아서 신형 3세대 K5 2.0 가솔린의 실시간 견적 1, 2부를 올렸습니다. 정말 제가 댓글로 봤는데요. 어떤 분이 정말 멋진 표현, 언어의 마법사들 같아요. 그래서 아반떼를 삼각대, 소나타를 매기타나, 그랜저를 마름모조,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정말 저 감탄을 했습니다. 아주 언어의 마법사들 같은데,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느냐, 바로 현대자동차 디자인은 약간 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산으로. 그런데 기아자동차의 디자인은 정말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게 셀토스부터 확 느낌이 틀려졌습니다. 셀토스가 지금 경쟁 모델이라고 할수 있는 코나보다 판매량이 월등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3세대 K5도 뭐 엔진 미션이라든가 뭐 실내 구성이라든가 옵션은 뭐 같은 형제 차량인 소나타하고 거의 동일하니까, 이 외관 디자인 측면에서 많이 판가름이 날것 같고, 특히나 이제 한국 분들은, 우리나라 분들은 이제 외관 디자인을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세를. 그렇기 때문에 이번 3세대 K5는 감히 예상하건대 소나타보다는 많이 팔릴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어떤 분들은 동의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동의 안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번 3세대 K5 디자인은 정말 잘 뽑아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제 영상이 많이 부족하고 제가 많이 버벅대지만, 그래,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힘을 줍니다.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더 멋진 모습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더 많은 자동차 견적을 보고 싶은 분들은 제 영상이 나가면은 오른쪽 하단 밑에
구독이라는 마크가 있습니다. 그걸 누르셔도 되고요. 아니면 유튜브에 가셔가지고 자동차 견적을 치시면은 차싸남이라는 제 채널이 나옵니다. 차싸남. 그리고 홍길동 구름 위에 이 닉네임을 가지신 분이 저에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외제차는 안 해주나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재생 목록에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조사별로 뭐 현대, 기아, 르노 이렇게 정리를 해놨고 또 외제차 목록을 하나 만들었기 때문에 재생 목록에 가시면은 좀 편안하게 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정말 나이아가라 폭포 사진을 줍니다.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화이팅!